전북 지역의 혈액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학생들의 방학 등이 겹치면서 기준 보유량을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A형과 O형이 크게 부족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도 혈액원은 관공서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7일 0시 기준 전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평균 3.91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전국 평균 4.51분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A형과 O형이 심각합니다. B형 5.71분, AB형이 5일분으로 적정 보유량 수준을 유지했지만 A형은 3.41분, O형은 2.51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B형과 AB형은 관심 단계, A형과 O형은 주의 단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수술이나 수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도 내 혈액 수급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민분들의 어느 때보다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혈자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설 연휴 한파가 겹친댔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이 도내 헌혈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방학 중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혈액원은 급한 대로 공공기관과 군부대, 기업체 등의 단체 헌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새 혈액 수급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듣고요. 마침 일하고 있었는데 헌혈차가 왔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혈액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음 달 개학을 하더라도 헌혈자가 급속도로 늘지 않는 추세에 따라 다음 달까지는 혈액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